소더는 8.7 와일렛입니다. 이게 쓰이는 용법, 어디에 쓰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옵셔널 해서 sum을 담고 있고, 그리고 match 해서 sum i 해서 이렇게 i가 9보다 크면은 옵셔널 none으로 바꿔주란 말이죠. 옵셔널은 지금 현재 mutable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쭉쭉쭉쭉 합니다.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서 쓰는 것이 와일렛입니다. 밑에 있는 예제를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와 똑같은 내용인데 와일렛 해서 매치 대신에 와일렛을 써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게 참인 경우, 이게 패턴 매칭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Let sum i가 옵셔널 하는 경우에 무슨 말이냐니까 let 말 그대로 sum i equal optional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언젠가요? Let sum i equal optional 맞는데 왜안 돼? 스펠링이 틀렸나? 자, 아무래도 repeatable 패턴 in local binding, non knockable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옵셔널 얘가 옵셔널은 얘는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런 타입인데 요게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만약 이게 non이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non이면은 들어지지가 않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패닉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패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좀 전에 나왔던 다시 볼게요. 보시면은 요런 Reputable Pattern in Local Binding 말입니다. 이 말은 이말 자체가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패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while-less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while-less라고 하게 되면은 패닉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이게 패닉이 발생할 상황이면은 이 while 문장을 끝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if랫과 동일합니다. if랫도 동일해요. if랫도 패닉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저 얘네가 mutable이니까 얘 mutable로 썼는데 있죠? 그래서 optional을 none 이렇게 할당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간단한 내용인데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다른 게 뭔가 하나 있었죠? 다른 게 뭐였나요? 그게 매치 아니었고 루프도 아니었고 하나 봤던 게 if else도 아니고 어디서 봤었죠? expression conversion도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전에 봤던 것 중에 destructuring이죠. destructuring의 포인터와 래퍼 여기 있는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이전에 잠시 언급했던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같이 한번 보죠. 예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mute value, 이 value 얘는 빼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도 빼고, 다 빼고, 설명도 빼고, 짤막하게 얘만 가지고 보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mute value 매칭입니다. 같은 매칭이에요. 패턴 매칭 비슷하죠. 얘랑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요걸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mute value에서 하면은 mute value는 m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m은 요렇게. 그리고 얘가 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 없이 될것 같죠. 근데 왜안 되느냐는 거죠. 얘 mute잖아요. mute. 뮤트고. 그리고 우리 뮤트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뮤트에다가 10을 더한 거예요. 그럼 얘가 16이 돼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 물론 되는 방법은 간단하게 할수 있죠. 여기 래퍼를 넣고 뮤트를 넣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별표로 붙이면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왜안 되느냐는 겁니다. 왜안 되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엉뚱하게 떴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variable을 만드는 거예요. variable declaration을 하는 겁니다. m이라고 하는 variable이에요. m이라고 하는 variable을 우리가 declaration 한 거예요. 그리고 am은 뭐예요? mutable이 아니잖아요. 현재. 그죠? 이 mutable로 한다 하더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mute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mute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m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m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mutable로 선언한 건 얘잖아요. 그 얘를 할당해 주면 되지. 얘를 불러와서 이렇게 mute value plus 10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쓰이지 않고 있으니까 쓰이고 있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경고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 m이 쓰이고 있는데 없으니까 m 해주죠. 자, 이렇게 출력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출력하면은 m은 그대로 6이 나오죠. mute value는 16이 나옵니다. 이 알고리즘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십시오. 이 에피소드는 이해가 되실 때,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셔서 이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에피소드 할 때, 이 부분 할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보완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여기다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한글 러스트 사용자 그룹에 들어오셔서 한국어로 설명을 질문하시면 돼요.